네, 안녕하세요. 대우태표입니다. 네, 매일 밤 10시에 만날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예, 네, 다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래량, 네. 거래량은요, 참 이게 이상한 놈이야. 이 거래량이라는 놈이 보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신호를 주는 것 같다가도, 예, 또 어떤 때는 그 신호를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거래량 터진 날이 여러분들 좋아요, 나빠요? 거래량 터진 날, 예, 이렇게 거래량이 예,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발생을 했고 또 이렇게 발생도 했어요. 그러면 거래량 터진 게 좋아요, 나빠요? 예, 우리 주님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근데 가끔 우리를 거래량을 100% 신뢰를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100% 신뢰를 못하게 하는 게 거래량 터지고 빠질 때도 있더라. 거래량 터지고 거기가 단기 고점이더라. 고점일 때도 있더라.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거래량만으로는 도저히 뭔가가 나만의 어떤 이그 매수 포인트, 매수 지점, 진입 시점, 예, 진입 기준 이런 어떤 의미로 삼기에 뭔가가 좀 이상해요. 뭔가가 좀 부족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량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그 거래량이 우리가 앞으로의 상승 흐름을 좌우하는데 어떤 거래량 발생이란 부분은 참으로 그 종목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건 맞는데 그게 어느 때냐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 예, 그레이스님, 어서오세요. 퍼펙트 그레이스님. 아, 반갑습니다.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세요. 오시자마자. 자,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려니까, 좀, 뭔가 좀 더,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고, 좀 나에게 좀 더, 매진 누구야,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상키님, 네, 어서오세요. 왜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란 부분을 우리가 참,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 거래량이라는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100%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 100%의 확신에 찬 거래량의 패턴, 혹은 모습은 아직까지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이때까지 제가 보면서 요런 패턴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패턴이 있어. 보니어서 와. 보니 별풍선 10개. 땡큐. 고마워.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큰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줄어.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죽어요. 이상하게 거래량이 일렬로 죽어. 아, 요게 좀 이상해. 좀 들쑥날쑥 해야 되는데 그 거래량이 일렬로 싹 죽어요. 싹 죽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단봉으로, 이걸 빨간색으로 할까? 주가가 이렇게 그냥 단봉으로 계속 이렇게 가요. 물론 이날 거래량 터진 이날
아주 이렇게 장대 양봉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혹은 꼬리를 단 봉을 세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랬지만, 거래량은 이렇게 일렬로 쫙 주는데, 주가가 이렇게, 물론 이게 무조건 양봉이 아니라 단봉, 짧은 봉,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단봉, 짧은 봉을 유지하면서, 혹은 이렇게 우상향을 살짝 하고 있고. 이런 패턴들이 제 눈에는 이렇게 눈에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오히려 이한번 나온 이거보다 요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 단봉이. 거래량은 빼고 거래량은 줄면서 요 단봉. 이런 거 보신 적 있다? 여러분. 자, 한번 해봅시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주가는 횡보 내지 우상향. 근데 여기 기준이 뭐냐면, 단봉으로 하는 모습, 나는 본 적이 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거래량은 요렇게 줄어드는데, 주가는, 요렇게, 그냥, 횡보. 요렇게 해놓은 모습 본 적이 있다. 여기에는 필히,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해야죠.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딱 튀어주고, 그죠? 그리고 주가도 한번 이렇게 빡 튀어주는 거죠. 보신 적 있어요, 진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적 있나? 예, 우리가 이제 요런 거래량이 발생하고 어떤 양봉이 하나 기준봉이다라고 생각되는 봉을 하나 세워놓으면 주가가 거래량이 거의 안 터져요. 안 터지고 단봉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도 있을 때 이런 모습인데 요건 아직 좀 약간 좀 약한 모습이고 조금 크게 기준봉 하나 세운 거 없을까? 여기 거래량 나오고 여러분 여기 거래량이 줄죠. 줄고 혹은 그러면서 주가들이 이렇게 단봉이 나와주는데 이것도 요거는 조금 내려왔죠. 그리고 약간 우상향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런 것도 좀 약하고 좀 여러분들 눈에 확 띌만 예제되는 거 찾아 놓을 걸. 요런 모습들 거래량이 여기 빵 터졌죠.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고 그런데 단봉으로 우상향 약간씩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찾아놓을 걸 제가 잘못했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찾아놓을 걸 잘못했습니다. 아, 진짜네. 예. 이렇게 양봉이 기준봉을 세우고 거래량은 줄고 그 봉들이 단봉이면서 짧게 짧게 나오다가 우상향 살 해주고 요런 있는 모습들 요런 모습들이 이날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더 신뢰가 간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요런 자리 자 거래량이 나오고 기준봉이 정도 서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줄고 그리고 그 단봉이 나오고 그 단봉들이 우상향 나오는 모습들 요런 자리가 더 신뢰가 간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거래량 나오고 거래량 줄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요. 줄고
단봉들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 요런 자리들. 예. 요런 자리가 이날들 항구보다 더 안전해 보인 거야. 예. 노바렉스. 세방전지? 지티아 우리 호종이님 볼까요? 아 준호님 GRT 요 부분 거래량 터지고 요 부분 거래량 터지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짧은 단봉이 나오고 이랬는데 요건 좀 약간 좀 그렇고요.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요 부분을 웅진 이게 흔하게 보인다 또 찾으려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거지. 자 일단 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 예, 이런 모습을 검색기로 일단 제가 한번 만들어서 그냥 찾는 게 빠르겠네. 잠깐만요. 제가 검색기로 빠르게 한번 여러분 저 거래량 예 보시면 거래량 증감 연속 봉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대충 4봉 예, 거래량이 4봉 연속 감소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약간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 되니까 우상향 하는 부분은 이 격도로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 격도 추세 기간을 너무 큰 2평으로 하면 이렇게 42평으로 하면 이게 좀 감소 좀 힘들어 보이니까 대충 20 정도 그리고 3연속 상승 자 에너테크 보이시나요? 전가인데 죄송합니다. 자 아진산업 혹은 한솔 이런 모습들. 자 여러분들 거래량이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예, 이건 뭐 크게 많이 나왔다는 아닌데 앞에 크게 나온 건 따로 지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거래량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연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격도 22평이라고 봅니다. 단순 22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22평이 연속 3봉 상승하고 있는 그러면 거래량 없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하셔야 됩니다. 추세 말고 반전 서셔도 되고요. 연속 뭐 3봉 이후에 반상승 반전 뭐 이런 어떤 그걸 하셔야 되고 전 일단은 종목을 좀 찾기 위해서 빠르게 했는데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러면 방향을 돌린 모습 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요런 자리를 찾기를 원하죠. 요런 자리 이렇게 시노펙스처럼 앞에 거래량 동반한 어떤 봉이 있고 그 다음 거래량은 줄는데 여기 거래량 줄죠. 이렇게 거래량 줄고 줄면서 그 단봉들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 요 자리를 원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누리플랜 예.
이 룰이 필요해. 아까 좀 드려봤죠. 예, 요런 모습들.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자리. 이런 게 제가 거리량 나온 날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예, 더 신뢰하는 자리. 그죠? 요 자리. 거리량 줄고, 거리량 줄어들면서 단봉들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예, 우상에 나와주는 모습들. 예. 이렇게 자리를 딱 지키면 저도, 예, 훨씬 신뢰가 높아지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래량 감소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우. 너무 이래.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래량이란 부분들을 볼 때, 거래량이 발생한 것 위주로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거래량 감소도 우리가 하나의 그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가? 그렇지. 예. 조금, 예. 조금 더 이제 여기에 거래량이 나오고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막 줄어들어요. 이런 모습들이 좀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단봉도로 자리 쭉 지켜주고 거래량 나왔는데 내리지는 않고 거래량은 줄고 그리고는 자리 지키고 그러고 있죠 지금. 인상가가 이런 모습들 우리가 한번 스윙 들어갈 때 좋은 자리로 저는 이렇게 좀 안심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거래량 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발생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감소할 때도 뭔가 우리에게 신호를 잡을 수 있는 혹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